가수 션 씨가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을 건립하며 오랜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션 씨가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루게릭 요양병원 착공식을 가진 건데요. 이는 2011년 루게릭병을 앓는 박승일 전 농구 코치와 함께 승일 희망재단을 세운 뒤 약 14년 만의 결실이라고요. 션 씨는 병원 건립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챌린지를 하며 올해 5억 5천만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았는데요. 그동안 기부한 금액만 해도 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은 내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완공되면 약 76개 병상과 재활치료시설을 갖춘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이 될 전망인데요. 천 씨는 지금까지 긴 여정에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 전했습니다. 요양병원이 루게릭 환우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 외국인 승객이 달리는 KTX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 주말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영상인데요. 이 남성은 지난 15일 열차 출발 시간을 놓친 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그대로 열차 사이에 올라탔다고요. 열차 이음새에 한 발을 딛고 한 손은 상단의 연결장치를 잡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데 역무원이 쫓아가며 내려달라고 계속 외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멈춰서자 남성은 티켓이 있으니 타게 해달라며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목적지에는 도착했지만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프랑스 국민 배우인 제라르 드파르디웨가 각종 추문으로 국가 최고 훈장을 박탈당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외신에 따르면 말라크 문화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드파르디웨에게 프랑스의 수치라 맹비난하며 관련 징계 절차를 예고했는데요. 2018년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말 기소된 드파르디웨는 최근까지 여배우들의 성폭력 폭로가 이어진 데다 지난 7일엔 2018년 북한 방문 당시 음란 발언을 쏟아냈다는 고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며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드파르디웨 측은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13일 캐나다 퀘벡주는 드파르디웨에게 2002년에 수여한 명예훈장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